공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는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인다는 분석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8% 상승한 22,872.8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8% 높은 2,555.2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5% 상승한 6,603.5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채용 공고가 608만 명으로 전월 대비 5만 8천 명 줄었다고 미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월간 채용 공고는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주목하는 고용 지표입니다. 8월 고용은 전월에서 9만 1천 명 줄어든 543만 명을 나타냈습니다. 국제유가는 원유 수요 증가 예측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1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배럴당 0.8% 오른 $51 3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년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전망이 유가 인상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큰 변동 없이 마감했습니다. 전날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독립선언 절차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 스페인 증시는 1.4% 반등했습니다. 스페인발 위기가 진정되면서 달러 대비 유로화도 2주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0.06% 내렸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0.17% 상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하락 출발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장중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뤄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인다라는 분석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 역시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이 같은 글로벌 증시 훈풍에 3분기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두 달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냈습니다. 이틀간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어제 코스피 1% 올랐고 2,458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어제는 코스닥도 형만큼 강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대로 오르면서 662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사흘째 오름세였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1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10월 12일 목요일 출중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글로벌 이슈 분석을 통해서 경제 흐름을 간파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호룡의 돌직구 시간이고요. 오늘도 고든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간밤 미 연준이 지난 9월 FOMC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된 데 영향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또 지난 성명서 발표 때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저번 달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FOMC 회의가 있었죠. 뭐 21일 날 제가 그 성명서에 대한 어떤 발표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나왔던 성명서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FOMC 의원들이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라는 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양적 긴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양적 긴축을 위한 명분으로서 자신감을 드러낸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할애하는 그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FOMC 그 회의가 그 회의 이전에 그때 시장 상황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어떤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자는 좀 비둘기파적인 의견이 많아지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FOMC 결과 매파적 의견으로 상당히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FOMC 회의가 9월달 회의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12월달 금리 인상은 당연히 가능하고 내년에 금리 인상 전망도 그대로 고수하는 점. 아직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금리 인상 전망이 고수됐다는 점은 상당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옐런 의장이 이런 워딩을 하는데요. 2%를 밑도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수수께끼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는 점하고 이것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더 낮출 것이 우려된다라는 점을 밝히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과 저인플레이션에 대한 원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년 금리를 그대로 고수했다는 점이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수했다는 점이 서프라이즈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FOMC 위원들의 자신감으로 자신감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시장을 설득했고 이 부분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상 최고치의 증시를 보여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했던 금값이 조정을 받으면서 1300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러나 이번 FOMC 의사록에서는 좀 다른 뉘앙스로 이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회복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 거기서는 맨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들이 그 표현했다는 부분이었던 것이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하고 매파적인 스탠스, 이런 부분들이 대립하는 어떤 형태의 어떤 뉘앙스였다면 이번 의사록에서는 비둘기파와 매파가 같이 존재하고 그 즉 쉽게 말해서 어떤 통일된 관점에서의 대립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둘기파적이면서 매파적이었다는 부분이 같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좀 같이 설명을 드리면 성명서 발표 당시에 옐런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의사록에서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옐런 의장이 옐런 의장으로 추정되는 발언 중에 인플레이션 추세를 잘 살펴가면서 부양 기조를 제거해 나가는데 다소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는데요. 다소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뉘앙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상승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들을 옐런 의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발언을 가지고 앞으로 시장 상황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인플레이션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전망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한 주장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서너 명의 의원들은 단기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은 정당성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발언을 했고 일부 의원들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상방 위험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과반수 의원들은 일단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은 필요한 듯하다라고 입장을 정리했고요. 다른 일부 의원들은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조건부 포지션을 취함과 동시에 앞으로 나올 지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회복에 확신이 서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찬성을 하자라는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반수 의원들의 속내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의도가 뭐냐면 통화정책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옐런 의장이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세계 경제는 좋은데 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게 이 과반수 의원들도 자네 옐런 의장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의사록에서 상당히 특징 지을 만한 내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 의원들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찬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방들이 계속되었다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인플레이션 부분은 상당한 논쟁거리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결론에 따라서 증시하고 채권시장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 연준 위원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그 공방의 대상은 뭐 두 부류가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추가금리 인상 찬성 위원들이 있을 거고요. 추가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추가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위원들도 꼭 반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관망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가자라는 건데 일단은 추가금리 인상을 찬성하는 위원들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요. 그 전제 조건으로 금융 환경을 들었습니다. 2015년 12월 이후에 연준이 긴축 사이클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환경은 오히려 대폭 완화되었죠. 긴축적 스탠스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화적이게 돼버리니까 경기회복세가 증폭되면서 그 시장의 어떤 증시는 상당히 높아지고 버블까지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버슈팅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 진영으로 대표했던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도 이쪽으로 스탠스를 바꾼 겁니다. 결국에 완화적 금융 환경이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화시켜서 위기에 대비하자는 스탠스가 한 축이고요. 또 반대축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너 명의 위원들인데요. 현재 시장금리와 달러가 동시에 하락하는 이러한 완화적 금융 환경에서는 만약 어떤 장기 경제 성장에 대한 보다 비관적 진단이 나온다면 즉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미국의 장기적 중립금리가 낮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라면 이는 이제 경기를 크게 진작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제가 이 부분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장기 채권의 수익률 즉 금리는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그런 지표로서 활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 계속 낮았던 그 국채 수익률을 국채 금리를 봤을 때 앞으로 경제 성장이 제한적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추가 금리 인상은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대립을 하는 것이죠. 뭐 어느 쪽이 맞을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 옐런 의장이 주장처럼 옐런 수수께끼는 아직도 안 풀리는 잘 모르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어떤 방향으로 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리처드 탈러 같은 경우에도 뉴욕 증시를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경제에 대한 전망이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다. 라는 부분들이 옐런 의장도 그렇고 이번에 리처드 탈러가 한 얘기도 거의 같은 뉘앙스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 FOMC 회의에서 옐런 의장을 포함해서 떠나는 위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격렬한 논쟁보다는 좀 싱겁다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오늘 정치 전문 온라인 매체에서 폴리티코죠. 거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이사를 지금 현재 스티브 무니신 재무장관이 추천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옐런 의장보다 좀 더 매파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고수보다는 좀 더 빨라지는 금리 인상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시장에 긍정적이냐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2% 이상 결국 오버슈팅을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상황은 IMF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세계 경제가 상당히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2%를 하회하는지 상회하는지가 상당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FOMC 의사록을 보면요. 이렇게 대립되는 구도 하에서도 한 가지 공통적인 의견은 트럼프 정부의 재정부양 패키지는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그 강도가 약할 것으로 가정한 다음에 경제 전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에 대한 그 의존도는 상당히 낮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제외한 시장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좀 공통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좀 같이 동의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그 이번에 나온 의사록에 나온 내용들은 좀 더 객관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 연준의 9월 FOMC 회의록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해석에 대해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심 참모 및 여당인 공화당 중진과도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립이 최근 미국에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까지 더해지면서 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내용부터 봐주십시오. 예, 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준 의장도 뭐 그렇고 FOMC도 그렇지만 결국 트럼프 정부의 재정부양 패키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트럼프의 리더십이 이제는 기대할 만한 게 없다라는 뭐 어떤 뉴스에서는 천박한 리더십이라고 이제 표현이 됐는데요. 뭐 트럼프가 별관 참모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날카로운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대립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는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고 최근 트럼프 그 발언들이 매우 위험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7월 달에 스티븐 배넌이 떠났죠. 경질되면서 떠났는데 트럼프가 자신의 스타일대로 정책을 펼 수 있었던 이유는 스티브 배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스티브 배넌이 빠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위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들었던 개국 공신들은 지금 현재 다 빠져나갔고 글로벌리스트들이 트럼프라는 별종의 리더십을 도저히 봐줄 수 없어서 이제는 그 컨트롤을 직접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트럼프에 대해서 표현하는 어떤 방식에서는 압력솥이라는 어떤 표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런 대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감세안이었지 않습니까? 감세 정책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기로 가고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이고 대북 제재와 이란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리스크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틸러슨 장관이 최근에 대북 강경책에 대한 발언들을 수습하느라 상당히 바빴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달래는 일들을 틸러슨 장관이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틸러슨 장관의 행동을 상당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이게 틸러슨이 결국은 터지면서 MBC 그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은 멍청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를 듣고 상당히 분노를 했죠. 그러면서 나온 발언이 IQ가 누가 높은지 검사를 해보자 뭐라는 이런 또 유치한 발언들을 하면서 틸러슨을 경질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트럼프가 이에 대해서는 북한하고 이란에 대한 어떤 미국의 전통적 외교 방식이죠. 지금 이제 틸러슨이 이런 전통적 외교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보다 좀 더 강경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로 재신임 사인은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 가지고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틸러슨 장관이 오찬회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봉합은 됐지만 틸러슨하고 매티스가 정말 트럼프의 강경 정책을 따를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증시에는 상당히 큰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박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하고의 대립인데요. 이 부분에서 대해서도 박 코커 위원장은 계속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성인용 타가소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먼저 쏘아붙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끌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작심하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박 코커 같은 경우에 망해가는 뉴욕타임즈가 대화를 녹음해서 꼬마 박 코커를 함정에 빠뜨렸다라는 얘기에서 꼬마라는 어떤 비하적인 표현을 했는데요. 코커 위원장이 키가 170cm밖에 안 되는 거를 조롱하는 이런 트윗을 남긴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위 두 사건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정책을 펴나가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로 이걸 해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틸러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습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불신은 상당히 남아있다는 점, 그런 면에서 외교안보 국정 수행에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이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감세정책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박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안이 앞으로 시장에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공격적인 언사가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한 정책 입법을 어렵게 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감세 정책 통과가 올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에 최근에 미국 증시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좀 봐주시고요. 좀 짧게 듣겠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화당에서 3표가 이탈하면 감세안하고 예산안은 통과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하고 감세안이 같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공화당 상원에서 52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50표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9석, 그러니까 3표만 이탈하면 법안 처리가 실패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박 코커 상원위원장의 공화당 내의 어떤 인지도와 영향력은 상당하기 때문에 3표는 충분히 이탈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는 그 감세안이 통과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입소스에서 발표한 그 여론조사를 보면요. 76%가 부자 감세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화당 국회의원들까지 상당히 난감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감세 효과로 오른 주식에 대한 부분은 반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중간 선거까지 연결된다면 상당한 어떤 영향력으로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놓고 보시면 지금 당장은 상당히 좋은 증시가 내년 중간 선거까지 간다면 상당한 변수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든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 부문 실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제장만 보면 삼성전자가 3%, LG전자가 8% 그다지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미칠 실적에는 분명 우려감이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사님? 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 27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기념을 통했죠. 그러면서 종합지수도 국내 승지수 해외 증시의 상승에 다소 뒤처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국내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가 이끄는 이 장세 속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곧바로 종합지수로 이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다시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와 그리고 LG전자 같은 가전업체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집중되고 있는데, 그런데 일부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G2 국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이 거대 강대국 두 나라가 대한민국의 어떤 통상 압박을 더욱더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 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미국 그 국제무역위원회죠. ITC에서 국산 세탁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판매하고 있는 대형 세탁기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고 하죠. 이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그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서 자국 산업 피해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통상적으로 어떤 불법이 없다 하더라도 자국 산업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무역법 201조에 따라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그것이 세이프가드거든요. 그 가능성이 더욱더 짙게 내포되는.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만 그 가전업계에서는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향후 추이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이 업계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그 대책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시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서 특히 가전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국의 사드보복,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사드보복이 완전 해소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결국 어제 그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불발이 겹쳤죠. 10일 날로 만기가 됐는데 재협상을 하지 못하는 지금 1,222달러, 2억 달러 정도의 우리가 통화 스와프를 세계 각국과 체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56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46% 정도의 비중이 중국과의 이 통화 수업이거든요. 물론 당장에는 역시 이 통화 수업이 불발에 그친 것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특히 어느 정도 외환위기의 모습이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이 또한 우려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이 통상 압박 이런 사항들은 투자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연 이틀 1조 넘는 순매수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뭐 매번 있었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일각에서는 이제 중소형주로 주목하자라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이사님 의견 어떠십니까? 네. 자, 국내 증시도 결국 이제 사상 최고치. 종합지수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2,458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지난 7월 25일이었죠. 두 달 전이었습니다. 장중에 2,453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그 고점을 지난 7월 25일에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통했는데요. 여기에는 국내 증시, 기업들의 실적 호조, 해외 증시의 그 상승 소식 이런 것들이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코 크고 눈 크고 키 큰 손도 크고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시장으로 귀환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귀환이 가장 큰 기폭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9월달까지 매도 일색이었던 외국인 투자가 10월달 들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10월 거래 첫날했던 지난 10월 10일날 무려 8,195억 원, 그리고 어제였죠? 11일날 4,462억 원, 이틀 동안 무려 1,300억 가까운 순매수일을 1조 3천억이 죄송합니다. 1조 3천억에 가까운 순매수를 보면서 장을 이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이틀 동안 역시 찬물에 확 낀져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그 찬물을 껴졌다 하더라도 크게 시장은 요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려 이틀간 1조 원이 넘는 1조 952억 원의 순매도를 코스피 시장에서 내놓으면서 외국인의 그 적극적인 매수에 그렇죠. 동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사상 최고가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시장도 그동안에 그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승 랠리가 그 뒤처진 모습을 보이면서 소외되는 형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코스닥 시장에도
서광의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그동안 중소형주에 드리워졌던 먹구름이 거치는 것이냐, 거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 그동안 소외됐던 외국인 투자, 그 소외하면서 관심 갖게 뒀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에도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중소형주가 집중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10월달 들어서 10일 날에 7억, 얼마 매수하진 않았습니다만 11일 날 908억 원을 매수하면서 이틀 연속 1000억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이죠. 물론 여기에서도 국내 기관 투자가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연이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하는 장은 절대 고점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경험상으로 보면. 그러면 오히려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다시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께서 하나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중소형 개별 종목에서도 이제 서서히 선별적이지만 그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 하나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개별 종목은 뭘 주의해야 되냐. 자, 올 한 해 동안 코스닥 시장 약 3.7%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비금속은 약 36.8%. 뭐요? 업종 코스닥 업종 지수 코스닥 지수보다도 무려 10배 가까운 급등을 보였죠. 그리고 제약주는 14.7%. 반도체 포함 IT 부품주는 10% 이상의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종목별, 업종별로 차별화 현상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특히 개별주 투자할 때는 종목과 업종에 좀 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투자자들에게 관건은 종목 선정일 것 같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아, 지난주 추석 연휴를 열흘간 쉬었고, 그리고 10월 달 들어서 이제 실질적인 거래일 이틀 지나고 오늘 3일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휴가 길다 보니까 두 번째 목요일이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물론, 선물과 옵션이 동시 만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옵션만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느냐 하는 점이죠. 그 과연 오르고 있는 종목, 이장의 주도들을 추격해서 매수해도 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어제도 있었고요. 1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도 있을 것이고 다음 주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장을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 관점이죠. 첫째는 아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안 가기 때문에 과연 이거 주도들로 쫓아서 잡아야 되느냐의 문제. 아쉬움이죠. 그 아쉬움이 냈기 때문에 그런데 장은 여러분의 기대와 전략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가는 종목이 역시 주도주로 자리를 굳건히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주도주에 적어도 여러분께서도 편입을 한 절반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종합지수가 어제장에서 사상 최고치 국내 시장도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그런데 하락한 종목수가 상승한 종목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철저하게 종목별로 차별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은 완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마인드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종목과 업종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지난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도 10월 달은 두 가지 테마가 크게 있다. 첫째는 배당주의 시즌이죠. 왜냐하면 10월, 12월 결산법인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12월 되면 배당을 줍니다. 근데 주주 침하 정책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지주사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배당 성향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국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배당 조치에 대한 관심이 더 크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은 이들 종목군들이 상승을 장에 주도들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는 실적주입니다. 3, 4분기 실적이자 13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닝 시즌이 발표되는데 3, 4분기에 실적이 또 두드러지게 나타날 종목군들이 또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업종은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는 업종이에요. 그들 업종이 반도체를 포함한 IT, 그렇죠? 그리고 일부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정유주들, 그리고 전기차 같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장애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부터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금의 주도들 부각하면 지주사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주사라면은 그 그룹의 대표 회사가 지주사죠. 따라서 이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억제 정책, 그러니까 부실 방지 대책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에서는 더 가파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주사가 수익 측면에서 굉장히 월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정유주. 정유주라면 우리나라 뭐 정유주라면 SK 이노베이션하고 SOED 대표적으로 부각되고 있죠. 이 정유주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 앞으로 유럽은 이미 그 휘발유와 휘발유 차량을 갖다가 내후년부터 폐기하겠다,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그렇다 본다면 향후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집중도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차, 특히 배터리를 추구로 한 전기차 부품 관련주도 계속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연말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들도 역시 같이 테마로 묶어서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 상승장에서도 철저하게 소화된 부분만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전략을 바꿔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주가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두 종목을 갖고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과 B 종목이 있는데 A는 수익이 났어요. A 종목은. B라는 종목은 손실을 봤습니다. 그럼 어떤 걸 먼저 파시겠습니까? 자금 필요해서 매도할 때. 수익을 난 종목 여러분들 매도하기 쉬운데 그 수익 난 종목보다는 손실 난 종목을 먼저 팔아야 된다는 점이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적어도 50% 이상은 주도주의 여러분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종목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과 내일 이번 주 이틀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시장을 이용해서 역시 주도주로 한번 교체 매매 해보는 그런 전략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어제 선물 시장의 흐름도 좋았었는데요. 국내 선물 시장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의견 들어볼게요. 네, 저번 달에 그 옵션 선물 통신 만기가 있었고요. 오늘이죠. 오늘 옵션 만기인데요. 우선은 지금 계속 연신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모든 선물 시장들이 차트들이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형국들입니다. 물론 눌림이 그리 크지가 않고요. 우선 어제도 보면 추석 연휴 이후에 만들었던 그림 자체는 지금 우선 채널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지금 채널 구간에서 어제도 잠깐 눌림에 그 다음에 중심 지지력들을 쭉 지켜가면서 지수가 이동한 모습이었고요. 야장에 327.50까지 채널 상단부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멈춘 상태인데 우선은 오늘 전략은 그렇습니다. 지금 만기인데 지금 우상향으로 가는 애들 눌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저희도 뭐 중간중간에 잠깐 뭐 반등 눌림을 잠깐 봤지만 걔네들 눌림 주는 게 그닥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만큼 이제 뭐 신고가에서 눌림은 항상 줍니다.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면 항상 눌림들이 주죠. 근데 그 눌림들이 길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선은 채널 상단부 오늘 또 조정받을 가능성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지지력들은 우선은 계속 지지되고 추세가 매수 쪽으로 가는 건 부정할 수 없겠죠. 뭐 추석 연휴 끝나고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시장은 계속 지켜주고 우상향으로 가는 걸 부정할 수 없다. 단 신고가를 갱신한 다음에 저항 구간에서는 차익들이 조금씩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타이밍과 시간, 그 다음에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지금 눌림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 쪽으로 계속 쫓아가는 것도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신고가 갱신했을 때 저항 부분에서 잠깐씩 눌러서
수익이 났을 때 이별로 대응하는 전략은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큰 상황이야 우선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25 지수 부근을 와야지 눌림 매수를 보기가 좋아 보입니다. 우선 오늘 전략은 327.50부터 80 사이들 안착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뭐 우상향이 조정이 계속 없이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들은 10시 반, 그 다음에 11시 반이죠. 점심시간 안에까지 추세가 나는 애들은 점심시간 조정을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눌림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327.50 오늘 돌파해서 계속 공략하는 그림이 나오는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눌림을 보시기 바라고요. 아래 하단부 지지력은 326 지수 어제 지지력을 주고 반등했던 구간들 그 저가 전에서 지지력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두려움이 있다면 우선 점심시간 10시 반 이후에 점심시간 부근부터 위에서 매도는 눌림이 유효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는 326 지수를 지켜주고 매수가 계속 유효한지를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그림상으로는 이 채널 구간 유지하는 그림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옵션 만기일인 오늘 국내 선물시장 대응 전략 먼저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선물시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지금 저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오전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좀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셔서 예외적으로 어제 저녁에 9시 이후부터도 해외 선물 매정하게 문을 유료로 닫기 그래서 어제 이례적으로 시장이 좀 어려워 보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진행을 추가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제 진입한 거 의미를 전해서 그거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전략적으로 상단부 이 구간대 1.1910대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열고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확신을 갖고 차트가 올라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우선은 저항점마다 눌림들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추세 자체를 돌파하는 그림들은 다들 없습니다. 우선은 시장들이 모두 달러 약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매수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형국이긴 하나 그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신저가를 갱신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등을 주기 때문에 나머지 상품통화들은 신고가를 갱신할 때마다 눌림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도 지금 아시아 시장, 유럽 시장에 달러가 잠깐 반등하고 있다가 어제 시간으로 새벽 12시 이후부터 다시 미국장 중반 이후부터 다시 매수가 돌아서기 시작했는데요. 눌리던 애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아시아 유럽장 밀렸다가 그 다음에 미장부터 다시 재반등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상품통화들은 아시아 유럽장에 밀렸다가 그 다음에 미장 12시 지나면서부터 다시 올라간 꼴이 된 겁니다. 물론 얘네들도 지금 시장 이슈는 있지만 그게 완전하게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들은 채널을 유지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그 9시 이후에 리딩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1.1900대부터 매도를 두 번의 공략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12시가 지나면서부터 마감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12시가 지나면서 충분한 수익을 준 다음에 다시 돌파가 있었죠. 그렇다면 어제 고점 영역에서의 저항값들은 지지력으로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를 쫓아가기는 어렵겠죠. 상단부를 열어서 추가적인 상단부 제압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저항을 받고 이 구간 1.1920 자리까지를 반등해서 밀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이 지지력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운드를 넓게 설정할 거고요. 그래서 이 구간들 지지력에 매수 쪽으로 갔다가 매도로 밀리는 구간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보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은 어제 지금 이 구간들 저항을 받는지를 본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제 51불 때까지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흐름들은 50.70 매수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시간 리딩할 때는 우선은 좀 더 여분을 두고 보고 있었고요. 대신 얘네들이 가다가 60에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어긋남이 없었죠. 이 구간부터 매수를 드렸고. 그럼 한번 정리해보자면 어제는 저희가 이 하단부에서 아침에는 매수를 기준으로 드렸고요. 제가 실시간 리딩할 때는 이 두 자리 매도를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익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12시가 지난 상태죠. 새벽 2시가 왔는데 새벽까지 하신 분들은 52.35 매도를 드렸어요. 걔네들 지금 오전 중에 이 구간은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바운더리는 50.90부터 50.50 상단 하단부 영향을 주시고 그래서 신고가에서만 매도를 전략적으로 노리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래 하단부 51불부터 50.90 사이 지지력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도 어제 이 상단부 그 다음에 하단부 지지력들 완벽하게 그림들 오전 중에 말씀드린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리딩에서 이 세 자리 매도를 드렸죠. 그 다음에 충분한 수익을 주고 아래 하단부에서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것도 지금 자리에서 위아래 상단부 하단부를 연 상태에서 아래 하단부 지지력 위에 상단부 저하 위아래 매수 매도 전략으로 꾸려가는 게 오늘 좋아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들 돌파한 구간은 지지력 보일 거다 예상하고 매수 전략 그 다음에 위쪽 매도 전략 이렇게 매매하시면 좀 무리가 없을 듯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제 트레이더님 내일까지 장중 공개 방송 무료 방송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우선은 뭐 오늘도 9시부터 11시까지 오전 중 방송 무방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뭐 오전 중에 국내 선물 트레이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끝내기 전에는 유럽장 해외 선물 시황을 같이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각 섹션별로 공략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그때 대응하는 시간대마다 전략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와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선제 트레이더는 내일 1부 마지막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